아, 오늘 제가 여기 온 곳은 이렇게 보시면은 인천 수협 수산물 가공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 부산에서 올라오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유통회사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쭈꾸미를 하세요. 배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전달이 되는지 한번 그 과정을 취재해보러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시죠. 배들어 오는 곳으로 이제 직접 내려가 보겠는데요. 아, 배들이 많네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쭈꾸미가 들어오나 봅니다.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쭈꾸미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연안, 계량, 안강망이라고 써 있고 7.93톤 이렇게 이제 쭈꾸미 이제 허가받은 배로 이렇게 바로 인천 연안에서 바로 잡아서 들어오신대요. 아, 대표님 이렇게 바로 잡아서 바로 망에다 넣네요. 아, 그럼요. 이게 지금 잘 살아있기 때문에 아, 네. 최대한 빨리 담아가지고 유통을 해야 되니까요. 이 쭈꾸미는 네. 수온이 어느 정도 돼야지 제일 좋은 수온인가요? 아, 6도에서 8도 사이요. 6도에서 8도? 네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애들이 죽겠네요. 아, 온도 올라가면은 죽어요. 그래서 쭈꾸미는 좀 최대한 물을 차게 해서 아. 해야 되고 지금은 해수 온도가 6도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냥 바닷물에 그대로 해도 되고요. 아,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배에서 그냥 바로? 아, 그럼요. 와, 엄청 네. 싱싱하네요, 애들이. 아, 그럼 지금은 바로 잡은 거라서 잘 살아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네. 구독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에 뭐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게 들어왔는데 이거 왜 들어가요? 아, 이거는 쭈꾸미가 네. 그냥 물속에 망치에 가라앉아 있으면은 이게 유통하다 죽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가라앉지 않게 좀 띄워줘야 이게 망이 물에 들어갔을 때 망이 이렇게 펴지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쭈꾸미가 좀 잘 살아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와, 네. 이거 보이십니까? 와, 이 대표님 소개로 제가 네. 이 생쭈꾸미를 바로 앞에서. 와, 네. 이거 안 무나요? 아니, 쭈꾸미는 안 무나요. 뭡니까? 안 무나요. 네. 와. 야, 이게 우리나라 자연사는. 네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이제 얘가 이제 눈을 뜨면. 네. 눈에 금태가 이렇게. 아, 우리나라 아, 자연사는 그렇지, 그렇지. 쭈꾸미가 눈을 뜨면 금태를 두른다. 아, 노래죠. 그 양식이나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 아, 그런 거는 어떻게 생겼나요? 아, 이 옆에 네. 노란색 금태 보이시죠? 아, 금태. 네. 이 국산이죠. 네. 아, 이렇게 태가 네네. 있구나. 네네. 와, 얘. 예. 예, 이쪽에도 있네요. 네. 어, 이렇게 이렇게 네. 우리나라 국산은 금태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네. 싱싱한 쭈꾸미 네.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신 네. 적 없죠?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네네. 이야, 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그걸 알고 뭘 취재를 해야 돼. 원래 모르고 취재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망에 담은 쭈꾸미를 지금 옮겨서 수조에 싣고 있습니다. 보통 1월부터 4월 그래서 지금 봄철인 3월, 4월 이때가 그 알이 쌀알처럼 생긴 알이죠. 그 알이 제일 많고 제일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해수죠? 대표님. 네, 이건 해수예요. 어, 미리 또 담아놓으시는 거죠? 아, 예, 미리 담아놔야 돼요. 이 해수는 어떻게 온도 조절을 해서 담아놓으세요? 아, 이거 미리 냉각기로 그 온도를 맞춰서 차에 물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제품 때문에 나오신 건가요? 오늘은 이게 쭈꾸미 때문에 나왔고요. 네네. 네, 이게 지금 쭈꾸미는 봄철에 나오는 3월에서 4월 중순까지 나오고 있는 수산물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알이 많이 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알찬 쭈꾸미를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지금이 딱 그 시기에요. 아우, 너무 맛있죠. 대표님, 그 쭈꾸미에는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이제 지향 그물로 잡는 게 있고요. 네. 안강망 그물로 잡는 게 있고, 그냥 일반 그물 다 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형만 그물로 잡는 게 있는데요. 아, 그물 종류가 많네요. 아, 그물 종류가 다양하죠. 네. 이제 그물에 따라서 쭈꾸미 사이즈나 네네. 알차 있는 상태, 뭐 살아 있는 정도가 다 다르고요. 아, 그물 크기에 따라서 네네. 종류에 따라서. 네네. 아, 오늘은 그러면 자연산인가요, 양식인가요? 아, 이건 100% 자연산이죠. 아, 그런가요? 네네네. 거기 뭐 어디 뭐 이렇게 풀어놨다가 이렇게 잡아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진 않죠. 그냥 배에서 잡는 그 네네네. 100% 자연산이요? 네네네. 오늘 이 잡는 쭈꾸미는 보통 네. 어디 쪽에서 많이 잡아오는 건가요? 여기 바로 이 연안에서 잡는 거예요. 아, 그냥 이 인천 연안 쪽에서요? 네네네. 원래 인천 연안이 쭈꾸미가 유명한 거죠? 아, 그럼요. 아, 네. 그렇구나. HACCP 해서 햇섭 네.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 햇섭 인증이 뭔가요, 대표님? 햇섭 인증은 이제 식품이 가공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한테 위해한 요소들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관리를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 안 좋은 것들? 네,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위한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이런 아, 관리하는 거예요. 네. 몸에 안 좋은 유해한 네. 요소가 없다. 네. 우리는 그렇게 관리를 그러니까 한다.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네네. 아, 오늘 촬영 도와주셔서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차가 지금 보니까 저쪽 지금 도킹? 네네. 저쪽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거 작은 차만 있으신 건가요? 아, 네. 아직 돈이 많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가 또 큰 차가 있습니다. 아, 큰 차가 있나요? 네네. 아, 그러면은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도킹 도어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네네. 차가 필요한 거죠? 네네. 아, 네네네. 고객분들한테 맛있는 쭈꾸미 요리가 될 수 있도록.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쭈꾸미도 안녕!